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오늘은 김상표 팀장 모시고 IT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. 깜짝 실적이 나온 이유, 그리고 그 관련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볼까요? 예, 일단 뭐 실적 호조의 원인과 그 관련 수혜주들 관련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밤에 그 발표했던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랜만에 이제 그 4분기 기준으로는 숫자가 꽤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8% 정도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. 눈에 띄는 점은 그 에어팟으로 대변되는 웨어러블 관련된 매출액이 무려 37%나 올랐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액 비중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올해 그 뭐 오늘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어제 애플 실적 호조도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아이폰 관련돼서 오더가 증가했다는 부분,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애플 아이폰이 5G 폰을 지원하는 폰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LTE 폰에서 5G 폰을 지원하는 그 모델들이 그 늘어날 거다. 그리고 OLED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 상반기 때도 출시되는 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측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3D 카메라 모듈을 뭐 전량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,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용 RF PCB와 MLCC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,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뭐 하이닉스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.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소형 IT 쪽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향 OLED RF PCB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BH입니다.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LCD 아이폰과 그 OLED 패널이 장착된 아이폰 간의 스펙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재고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적도 있었지만,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알려진 것처럼 아이폰이 오더를 증가를 시켰고요. 그리고 상반기 그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, 더군다나 내년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좀 높은 확률로 OLED 아이폰이 신모델이 상반기 때도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, 그리고 그 폴더블 아이폰이 그 내년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치더라도 내후년 정도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검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그 현재 기준으로도 삼성향 폴더블 폰에 독점적으로 RF PCB를 공급하고 있는 BH가 애플향으로도 그 하반기 때 출시만 했던 아이폰 효과를 상반기 때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그 뭐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첫 해 연도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BH가 어제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을 그 가파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BH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 디스플레이 패널용 실장 그 아이템을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DKT도 이제 수혜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FPCB 관련 공정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YMT, 그리고 OLED 패널용 베이스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이녹시 첨단 소재 정도가 아이폰이 뭐 상반기 때 이제 오더가 증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모델 출시 아이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직수혜주 정도로 볼 수 있을 걸로 그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적 호조의 두 번째 원인이었던 웨어러블 기기 매출 증가 관련해서는 아이템 반도체와 더구전자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.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더구전자는 그 LG 이노텍을 통해서 그 카메라 모듈용 브라켓을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에어팟용으로도 이제 금형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아이템 반도체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배터리 보호 회로용 패키지
부분에 있어서 그 앱한용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웨어러블 관련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이 두 회사의 매출도 그 같이 이제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강세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애플 실적 호조의 원인과 관련 중소형주들 이제 동향을 살펴봤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스마트폰 부품업계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? 네, 그 아무래도 2월 11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하는 갤럭시 S 후속 모델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 정책이 혹은 감소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고군 분투를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상반기 모델이었던 거고요. 그 올해 상반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사양 측면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장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후면에 장착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쿼드러플 카메라 모듈입니다. 그 프리미엄 단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시도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인 그 카메라 모듈의 화소 측면에서도 처음으로 1억 화소를 돌파한 그 108메가가 장착이 됩니다. 그리고 그 TF 카메라 모듈이 노트에 이어서 그 장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액추에이터의 기능 향상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화질 보정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나 전기가 그 모듈 자체는 양산을 하지만 그 향후에 그 차기 개발 모델로 빠졌을 때는 삼성전자의 외주를 그 맡을 걸로 보고 있는 뭐 엠시넥스 같은 회사들의 상당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. 관련해서 그 개발 모듈이나 액추에이터 등을 납품하는 이제 역시 엠시넥스나 캠시스, 액트로 같은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이제 그 눈여겨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울러서 2월 11일 날 같이 그 공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폴더블 후속폰입니다. 뭐 클램쉘 타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양 옆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 접는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로 나올 그러니까 예정인데요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? 예, 여성분들이 이제 그 뭐 컴팩트처럼 이제 그 위아래로 접었다 펴는 그 방식의 그 폴더블 후속폰이 이제 공개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. 디자인은 아직까지 뭐 그 명확하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이템이고요. 이미 서플라이 체인 동향을 살펴보면 최소한 200만 대 정도 수준은 시장의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그 올해 전체 그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의 그 향후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개화에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언제부터 터질 거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현재 분분합니다. 2분기부터다 혹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 해당 뉴스플로에 연동해서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천만 대 단위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관련주들 뭐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던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같은 회사들의 중장기 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5G 모델이 없었잖아요. 맞습니다. 이거 이제 그 나오게 되면 우리 통신 장비 업체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? 어때요? 예, 그 일단은 그 이번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중화권 매출 증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그 5G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는 솔직히 뭐 최근에 우한 폐렴 효과가 영향이 없다라고는 좀 그 장담은 못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5G 캐펙스가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. 그래서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 다음으로는 아이폰 입장에서도 가장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
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면은 분명하고요. 현재 그 지난 분기 기준으로 그 과반 이상의 5G 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지만 그 아이폰 역시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뿐이지 5G 스마트폰을 올해 출시를 합니다.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 그 출시 모델을 5G 스마트폰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아이폰 5G 그 출시 수혜에 대한 임팩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 중에서 5G 스마트폰의 침투율은 대략 14%에서 15%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대수 기준으로는 대략 1.8억대에서 2억대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결국 이제 중화권 그 5G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 숫자 자체는 크게 바뀔 수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트리거 자체는 역시 아이폰이고 아이폰이 글로벌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 자체가 워낙 이제 지대하다는 점에서는 애플의 5G 폰이 언제 나오고 그리고 몇 가지 모델로 나오느냐 그리고 그 5G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LCD 패널보다는 OLED 패널을 장착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가장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OLED 아이폰 서플라이 체인들 그리고 아이폰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제가 오늘 아이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그 하반기에만 신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장 앞단에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했던 그 OLED 패널 쪽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상반기 모델이 출시되고 5G 그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상하반기 그 전체적인 출하량이 약간 어피스테지는 구간에서는 그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들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상하반기 그 상반된 계절성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그 강력한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아이폰 출시되기 전에 주가가 올랐던 예년 대비해서는 상반기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아이폰에 대해서 좀 유독 많이 설명을 그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가지고 계신 폰은? 저는 삼성 폰을 쓰고 있습니다. 삼성 5G 폰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인프라가 촘촘히 이제 그 구축이 안 돼 있던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LTE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빨리 모든 것이 이제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죠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